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11시 1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는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테마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11월에서 12월, 12월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테마가 받으니까 관련 테마를 받고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여러 종목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줬는데, 일단 상한가만 놓고 보면은 상한가를 6번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거지. 가상화폐 시장이 옛날 없었으면은 이거 현대바이오 한 진짜 제 생각으로는 한 15만원 뭐 20만원 선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이거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니클로사마이드는 임상 이상 진행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진행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안정성 자체는 허가가 된, 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전임상이나 1상 같은 거는 이제 건너뛰고 2상 3상 바로 가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2상 3상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 끝날까요? 보통 딱 투약하는 시점에서 투약 완료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딱 결과가 끝난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발표가 되는 시간까지 보통 2년에서 3년 걸려요. 많게는 4년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뭐 부가적인 자료 뭐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더 오래 걸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페일 나오면, 통계적 유익성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돼요. 그 자금은 전부 다 현대바이오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강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강까지 있다, 뭐 임상 3상이 한 20강 정도, 한 9% 되니까 한 15강 정도 되겠네요. 14강에서 15강 가는데 실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거죠. 일단은 임상 2, 3상 성공 확률 보시면 이래요. 32.4, 60.1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건데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안전성, 요거는 이제 효능성, 진짜로 요거 약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안전, 효능 둘 다. 근데 모집단은 좀 더 많이,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많게는 진짜 몇만 명 정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소모가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현대바이오 상황 보면은 한 9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채가 이제 410억이어가지고 이게 돈이 그냥, 임상은 돈이 녹는다는 표현을 써요. 돈이 녹는다. 뭐 하나 하고 프로토콜 하나 추가하면 막 30억씩 날라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같은 이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정말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임상이 성공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차트적인 상황만 딱 놓고 말씀드려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 윗꼬리 한번 그린 다음에 하방 경직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요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한데, 요거를 좀 뚫고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요거를 좀 이제 저항, 요거를, 요 밑에가 좀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이 뚝뚝, 두 번 이제 뚝뚝 쳐주고, 위로 올랐잖아요? 그쵸? 네. 물수제비 마냥. 그런 식으로 하고, 요 위로 탁 갔기 때문에, 이건 수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의 어떤, 니콜로 사마이드가, 뭐, 큰일 났다. 뭐, 니콜로사마이드가 뭐 망했다 뭐 이런 말 아니고 뭐 야구가 안 좋다 뭐 이런 말 들리면은 그냥 바로 반영이 돼서 이제 나락을 향해 가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 분위기 자체는 좋아요. 예. 분위기 좋으면은 이거 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전고점 삼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전고점을 뚫으려면 니콜로사마이드가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를 웃도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 터치하러 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상황은 요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현대바이오 마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매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료방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톡 친구 추가 이제 누르시고 요 아랫부분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나와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이거 누르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